지난 20년 동안 노사가 합심해서 대구의료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대구의료원은 전국 공공의료원 중에 최고의 의료원이 되었고 앞으로 또 추가로 기능 강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대구 의료원은 더욱더 좋은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겁니다. 사실 노사 문제로 따지면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대구 시민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사용주는 대구 시민입니다. 여기 의료원장이나 제가 사용자가 아니고 사실상 공공기관의 모든 분들의 사용주는 국민이고 대구 시민입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봉사하고 또 대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구 시민의 건강과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특히 노사 평화선언 선포식을 이래 하면서 우리 대구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최근 노사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도 대구 의료원은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 의료원이 좀 더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키워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저도 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